방금 전에 물가지표가 발표됐고요. 속보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직은 잡히지 않은 물가, 그리고 눈에 띄는 한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CPI가 발표되기 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재무제표에 좀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미국 SEC에서 잠깐만 이거 발표하지 말아줄래? 너까지 발표하면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나안 된다. 지금 일단 좀 발표 좀 연기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게 만들었었는데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게 뭐죠? 2007년 고점 대비해서 무려 97%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2007년에 80 스위스 프랑이었던 것이 지금 2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이제 97%. 이게 지금 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 중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토픽스 은행 지수가 무려 7%나 하락했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지금 3일 동안에 15% 하락했고 오늘은 7% 하락했는데 7% 하락한 원인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일본의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것 때문에 7%가 빠진다고? 참 이런 일도 있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CPI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생기는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설명드렸던 연준에서 담보받고 돈 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금리를 내려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담보받고 빌려주는 거는 미국에 있는 은행들한테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전 세계 널리 퍼져 있는 국채를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주에 파월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이어 뭐 롱거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면 너무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너무나도 중요했었는데 다행히 딱 예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반응부터 보면요. 우선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56%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20에서 30 갔다가 50으로 올라온 거니까 56% 올라왔어도 여전히 고점들이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라서 이걸 보고 와, 끝났다 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극단적 공포에서 살짝 벗어나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년물 금리도 지금 급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거의 뭐 수직 낙하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금리도 그렇고요. 일부 지방 은행들도 그렇고요. 주가의 흐름을 놓고 됐다. 해결됐다.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지나친 왜곡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가격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이게 진폭이 생각보다 클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계속 지금 3일 연속 약세, 오늘도 약세. 지금 달러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파월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달러의 체면도 말이 아닌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3일 연속으로 아주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6,000불을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벌써 30% 3일 동안 상승한 상황인데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난 11월에 FTX 사태가 벌어진 이후로 가장 거래량이 많은데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 지표를 보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였고요.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은 5.5%였습니다. CPI를 보실 때, 자, CPI는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와 관련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세부 항목으로 보면 서비스 물가,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장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내구재, 안 중요합니다. 이미 사라졌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품,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 에너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부분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해서,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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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놈들부터 다섯 가지를 뽑아가지고 살펴보면요. 우선은 주거비가 문제입니다. 주거비가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발표도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중고차, 이때는 중고차가 문제였지만 중고차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지금은 중고차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인 거죠. 나머지 애들이 여전히 또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니까 딱 그냥 거의 컨센서스 정도 나왔어요. 뭐 조금 더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6%가 나왔으니까 6.4%보다 낮아진 거고요. 푸드 그리고 에너지 많이 낮아졌고요. 에너지가 특히 많이 낮아졌죠.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와 관련된 것이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긍정적으로 이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거비는 결국은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진로에서 나오는 이 지표가 주거비를 선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미 꺾였어요. 예, 꺾였습니다. 낮아질 겁니다. 이번 달까지만 올라간 거고 다음 달부터든 다다음 달부터는 낮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어차피 주거비 낮아지니까 물가는 잡힌다. 요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MOM으로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품목들이 대부분 전월 대비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YOY로는 작년 2월 대비해서는 유가도 그렇고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전월 대비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전망은 주말 동안에 막 이렇게 엉망진창. 오늘 아침에는 이런 수준에서 살짝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조금 높아지는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아주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다. 매우 매우 중요했던 물가였지만 SVB 사태 이후로 시장이 워낙 급변동하다 보니까 물가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좀 퇴색된 것 같고요. 물가 지표가 나온 숫자를 봐도 컨센서스 정도 수준 나왔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에서 회복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한 가지 좀 특이했던 것들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